구독 꾹! 좋아요 꾹!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안녕. 저에게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2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최근 연애를 시작한 후로 연락이 뜸해지더니 얼마 전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왜 나갔냐고 물었더니 남자 있는 방만 나갔어. 남친이 질투가 많아서 불안해하더라고. 모임 생기면 너가 겐톡 줘 하더라고요. 비. 이러다간 얘 못 보겠다 싶어 아예 우리한테 남친을 소개해달라고 하고 남자애들 없이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3차쯤 가서 19금 얘기가 나왔고 제 전남친이 콘돔 쓰기 싫어해서 싸웠던 얘기를 했는데 친구 남친이 원래 남자들은 흐름 끊기는 거 싫어해 나도 콘돔 쓰기 싫어해서 얘가 약 먹어 얘도 그게 좋다던데 맞지? 하더라고요. 와... 삐! 술김에 더 화가 난 저는 그게 여친 친구들 앞에서 할 소리냐고 한마디 했고 어색하게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 친구는 제게 남친 얘기를 안 해요. 만나서 셀카를 찍어도 자기 나온 건 올리지 말아달라는 걸 보면 날 못 만나게 단속하나 싶더라고요. 이 남자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선 남의 연애사에 끼는 거 아니라고 하고 그렇다고 지켜만 보자니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사연자의 이런 가족 같은 친구라고 하니까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친구의 남자친구보다 너무나도 오래된 그런 친구를 끊는 거는 사연자 친구를 약간 그 남자가 조종을 하는 거잖아. 주변에 남자가 있는 자리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되고 너무 쎄한 포인트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거는 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 거거든? 콘돔 얘기는 자 우리 쌤마이웨이 10회 다시 보고 오실게요. 10화 10화 분명히 안 되는 거라고 이건 잘라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분명히 얘기했는 건데 이게 뭐 콘돔을 쓰는 거에 대해서 흐름이 끊긴다 요거를 끼는 동안 그 뭐 몇 초나 된다고 안 껴봤으니까 네가 오래 걸린 거야. 금방에 이렇게 딱 해서 딱 이렇게 딱 뒤집고 딱 이렇게 어? 그게 왜 어려워. 아니 근데 나는 정말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친구들 앞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여자친구에 대한 존중이 0.1도 없는 것 같아. 뭐 호세를 떨고 앉았어? 근데 보통 나한테 엄청 연애 상담 많이 하는데 거기서 진짜 짜증나는 유형이 남자친구에 대해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얘가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그러면 이게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또 친구는 야 그래도 우리 파트 오빠 그 정도는 아니야 라든지 아닌 거 아니야 너 입으로 얘기했잖아 그 정도를. 어떤 친구들아 야 네 말 들으니까 당장 헤어질 거야 딱 이랬는데 다음날 러브스타그 우리 오빠밖에 없다. 날 이렇게 사랑해주면. 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걸까? 오,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 야, 너 그때 괜히? 근데 차라리 그거는 그나마 이 사연자분 친구분보다는 건강한 거예요. 아예 상담조차도 안 하고 친구들한테 말을 하기 꺼려하는 걸 보면 이 남자의 문제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있잖아. 왜 내가 잘못한 걸 알아. 아는데 옆에서 야, 너 잘못했다고 막 이러면은 거부감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나는 사연자가 너무 많이 막 야 그런 쓰레기 그게 너무 쓰레기고 왜 만나냐 뭐부터 시작해서 뜯어말린다거나 이런 그림이 오히려 나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더 길게 간다 그거는. 사실 우린 모두가 끝이 보이잖아. 그랬을 때 기댈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나도 약간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때 가장 친한 친구가 오히려 나 저 남자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판단을 잘 해라.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 맞아. 그러고 나서 너무, 아니나 다를까. 너무 많은 일을 겪고 나서 야 너 어떻게 알았어? 약간 이런 상황이 왔지. 이렇게 해줬으니까 친구가 나중에 그런 일이 아니나 다를까 생겨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맞아. 근데 지금 너무 강압적이잖아. 그러면 그 친구는 뭐가 그럼. 뭘 들을까 걱정이냐면 거봐 내가 그때 그렇다고 했잖아. 맞아. 이런 분위기. 그것 때문에 친구가 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어. 걱정이. 이야기를 할 때도 좀 애둘러서 나는 근데 네가 가족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한 친구라서 그런지 사실 네가 누굴 데리고 와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런 거는 뭐 콘돔이라든지 너가 요구를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의 좀 좋은 길이 있을 거야. 그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주변에 사연자 친구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널 사랑하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밖에 없어. 그거를 흘려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맞아. 제발 발등에 도끼를 스스로 찍지 말란 말이야. 맞았어.